페이지 351페이지 보시면 제2편 건축 설비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 설비편. 자, 이 건축 설비편은 크게 장르가 13개 장르로 현재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3개 장르인데 이 중에 제1장 보시면 제1장이 자, 건축 설비의 총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 설비의 총론. 자,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기초 학문을 배우는 학문으로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한 문제 정도. 수업 시간만 좀 듣고 무리하게 공부를 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이 파트는 현재 우리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건축 환경학이 있습니다. 환경학. 이 부분의 내용하고요. 환경이라는 것은 이겁니까? 나를 제외한 것을 다 환경이라 하죠. 그래서 건축에 대한 환경. 그럼 예를 들어서 공기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있죠. 아닙니까? 우리 도시 사니까 매연도 많이 맞죠. 그래서 서울에는 오래된 경유차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왜냐면 서울 차들은 천연가스차로 다 바뀌었거든, 시내버스가. 근데, 경기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경유차거든요. 그거 못 들어오게 한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공기 환경도 있을 거고, 맞죠? 여러, 빛환경, 이런 빛. 요새, 여러분들 아파트 주변에, 너무 밝은 빛 같은 거 많으면 자기 힘들죠? 특히 큰 광고판이 우리 아파트 앞면에 팍 밤새도록 켜고 있다면, 잠잘안 오죠? 숙면을 잘 못하거든요. 그 빛환경이나 아니면 소음이죠? 음환경 이런 환경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 파트하고 그리고 어떤가 하면 이 파트에다가 여러분들 아까 열역학 이런 거 들어간다 했죠? 유체역학. 그래서 이런 유체역학이나 이런 열역학 파트, 열에너지와 같은 이런 파트 부분이 내용을 잡고 있는 것이 총론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만 하시고요. 책에 몇 권의 책을 다 넣을 수는 없죠. 한 장르에 한 문제 나오는데 옛날 어렵게 나왔을 때 여섯 문제까지 냈었습니다. 난이도 조절한다고 10회 때그 이후로 안 나옵니다. 제가 정해준 대로 나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초로 배우는 정도만 하고 깊이 들어가면 그냥 찍으십시오. 세근 책을 공부할 순 없죠. 그리고 쉽지 않는 학문입니다, 전부 다. 맞죠? 아니요. 쉽게 나오면 그냥 공부한 거 가지고 맞추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나온 적보다는 쉽게 나온 적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렵게 나오는 것은 40% 정도. 쉽게 나올 게 60%입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잘 들어주셔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찍으시면 됩니다. 맞추면. 자, 그리고 제2장 보시면. 제2장이 급수 설비입니다. 급수. 자, 이 급수는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죠? 자, 이 건강물을 대전 시민에게 그냥 갖다가 공급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더러운 물을 갖다가 그냥 공급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죠? 수도꼭지 열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설비가 급수 설비입니다. 그럼,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관도 필요할 것이고, 있죠?
펌프도 필요하고, 맞죠? 물탱크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 집에 샤워기도 필요하고, 맞죠? 다 필요할 겁니까? 그 관련된 설비를 전부 다 무슨 설비? 급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은 소득이 높아지면서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아닙니까?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옛날 목욕을 딱두번 했죠. 명절 앞에. 맞죠? 옛날에는 뜨거운 물을 해가지고 목욕은 딱두번 했다니까. 뭐 내과에서 그냥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급수는 중국도 요새 맞죠? 요새 물을 자꾸 많이 쓰고 있죠. 옛날에는 잘안 썼잖아요. 근데 요새 맛이 있잖아. 그래서 떼놈이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떼거지로 몰려다닌다 그래. 떼놈도 있을 거고, 맞죠? 그리고 떼가 많이 끼었었죠, 옛날에. 요새 씻은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인 때문에 돌아가는 거였죠. 요새, 맞죠? 온통 중국인이요. 돌아다니다 보면 온통 중국인이요. 맞죠? 그래서 이 급수 설비, 이거는 그 물은 아파트에서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얘는 두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두 문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급수 설비는. 자, 그리고 제3장 보시면, 자, 급탕은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관련 설비를 급탕세제 탕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웬만하면 탕자 들어간 게다 뜨거운 음식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뜨거운 것을 잘 드시는 민족들은, 잘 드시는 분들은 후두암이 걸릴 가능성이 높죠. 뜨거운 거잘 드시는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어딥니까? 거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몇십 배 후두암이 많이 걸리죠? 뜨거운 거확 오셔가지고. 그 좋은 일이 아닙니다. 뜨거운 거. 그래서 저는 국을 안 먹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국을 잘안 먹어요. 안 그래, 목을 계속 써야 된대요. 그래서 아직도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게 잘 나오는 이유가 제가 뜨거운 것을 안 먹습니다. 미지근한 것 정도는 물은 마시는데 뜨거운 걸잘안 마십니다. 그래서 국 드시면 좋습니다, 나쁩니까? 다 소금 쳐야 되잖아요, 맞죠?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을 주면 건더기만 건져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이 국을 주면 건더기만 건져 먹습니다. 국물은 하나도 안 먹습니다. 예? 이제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했죠. 제 따라 하시면 건강하십니다. 이랬죠. 장모님 고집대로 하시니까 다 이래 병이 걸리시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내 말이 맞죠? 이러니까. 음식 가리고, 맞죠? 아, 근데 음식은 안 가리는데 국물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거, 급탕. 그럼 급탕은 뜨거운 물인데 보통 인체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공급하는 게 급탕 세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체보다 어딥니까? 온도보다 낮은 데 들어가면 뜨겁다고 절대 안 느낍니다. 따뜻한 물이라고 안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는 목욕탕 거의 없어졌고, 찜질방에 간다. 그러면 그 탕의 온도를 보십시오. 인체 온도보다 높죠. 맞아? 근데 인체 온도가 높은 사람들이 병에 잘안 걸려요. 측정했을 때. 인체 온도가 낮은 사람들이 병을 잘 합니다. 맞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인체 온도가 낮은 사람들 있죠? 36도보다 낮은 사람들 있죠? 병이 진짜 잘 걸립니다. 특히 암에 잘 걸립니다. 내 주변의 온도를 다 측정해 봤는데, 암에 걸린 사람은 36도나 그 밑으로 가요. 저는 한 37도에서 37.5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감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급탕 뜨거운 물입니다. 그래서 급탕 설비는 하나에서 두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아마 요거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꼭 안 됩니다. 근데 얘는 100% 두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확실히 두 문제라고 했고, 무조건 두 문제입니다. 급순. 급탕은 뜨거운 건 싫어하는 분들은 안 먹어도 되니까, 얘는 하나에서 두 문제 사이입니다. 뜨거운 물은 꼭 안 했는 분도 있죠. 근데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나서는 찬물에 목욕 못 하죠. 저도 결혼할 때, 할 때까지 전에는 뜨거운 물로 절대 목욕을 안 했습니다. 찬물로 목욕했는데 자꾸 우리 와이프가 쓰라고 해서 쓴 다음부터 찬물에 목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목욕할 때는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찬 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4장 보시면 제4장에 배수 및 통기 설비가 나옵니다. 배수 및 통기 설비. 자, 배수는 이거죠. 자, 사용한 물을, 급수나 급탕에 사용한 물을 버리는 것들이 뭐다? 배수잖아요. 집에다 물 다 모아놓을 순 없죠. 그게 배수 설비고, 통기는, 자, 이겁니다. 물을 그냥 내려보내면 잘 안 내려가요. 공기를 공급해줘야지 잘 내려갑니다. 쉽게 여러분들 이거로 보시면 됩니다. 계란을, 날계란 한 번씩 더 보셨습니까? 날계란. 계란 찌지 말고 안 드셔보셨습니까? 날계란 드실 때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 구멍을 다 냅니다. 한쪽에 구멍을 조금 내가 손으로 딱 막고 반대편 한쪽에 뚜루가 날락하면 여기 공기를 공급해줘야 되거든. 그래 잘 나오거든. 그냥 한쪽만 깨가 마시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물을 잘 내려가게 해서 공기를 공급해주는 설비가 무슨 설비? 통기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배수 및 통기 설비 하나에서 두 문제. 그리고 제5장에 보시면 오수 처리 설비. 자, 오수는 더러운 물이죠. 예, 대표적으로 대변기나 소변기 이런 데서 나온 물이죠. 이것이 뭐다? 오수입니다. 오수는. 그래서 쉽게 사람의 인체를 통해서 나온 것을 세척하는 물이죠. 이것이 뭐다? 오수입니다. 오수. 그럼 사람이 씻은 것은 뭐가 됩니까? 일반 잡배수입니다. 일반 배수 설비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접시를 싱크대에서 접시를 닦았어요. 맞죠? 저는 집에 막 청소하고 막 설거지 해보고 이러니까 나는 진짜 쉽던데. 나는 체질인가 봐요. 나는 잡일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런가? 노가다 이런 걸 많이 뛰어봐서 그런가? 와, 이건 그저 먹기네 이러면서. 그러지, 우리 와이프한테 했지. 이게 힘들었어? 이랬대. 나는 재밌던데. 나는 일요일에 집에 있으니 집을 방을 갔다가 세 번씩 닦는데. 아, 나는 체질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어 이랬지. 그럼 내가 계속 해줄게 이랬지. 네 가서 돈 벌어 이랬지. 나는 힘 안 들더라고. 나는 학원을 옛날에 청소를 해봐가지고 큰 학원을 집은 좁잖아요.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 더러운 물 있죠. 이게 오수입니다. 오수 처리 설비. 요거는 한 문제. 이건 한 문제. 자, 그리고 가스. 제6장. 가스 설비는, 이거는 0에서 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에서 한 문제. 그래서 가스. 가스는 낼 걸 너무 많이 냈어요. 현재. 가스 아시죠? LPG, LNG죠.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줄 거. 차는 지금 현재 뭘 쓰고 있어요? 자, 굴러다니는 버스는 LNG, 액화천연가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공급된 거 있죠? 액화천연가스, LNG 공급됩니다. 도시가스로 공급되는 거는. 그리고 택시 있죠? 택시는 LPG입니다. 간혹가다 주유소 옆에 달린 거 있죠?
그게 LPG 충전소죠? 맞죠? 그게 LPG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택시는 왜 LPG를 쓰는가 하면 택시보다 길어. 뭐가요? 통이, 가스통이 길기 때문에 그 택시는 뒤에 그 공간에 안 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방설비 제6장. 아, 제7장 소방. 자, 소방설비는 여러분들 이거죠. 화재가 났을 때 화재 불을 끄는 것도 꺼야 되지만 피난도 해야 되고 있죠. 알려줘야 되냐, 불 났다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파트 많으니까 어디 됩니까? 이런 사무실 많아요. 어디서 불 나면 잘 모르죠. 요새 모릅니다. 문 다 닫고 있으면. 맞죠? 소리도 밖에 잘 안 들리거든. 하도 샷시가 좋아서. 아니, 안 알려주면. 예. 네. 경보 설비 이런 게 없으면. 뭐, 울리고 이런 설비가 없으면. 어디서 불 난지도 모르고 놀고 있고 이랬습니다. 저번에 어떻게 됐는가? 우리 동에 누가 저 가스레인지에 옷을 올려놓고 집에서 주무셨는가 봅니다. 연기가 하도 나가 누가 옆집 다른 데서 보여가지고 신고를 했는가 합니다. 그게 소방차가 왔다는데 나는 몰랐습니다. 불이나 위에 불이 붙었답니다. 그런데 옆집에 아주머니가 가서 꺼줬어. 불을 꺼줬어. 내가 아는 분이 가서 꺼줬어. 그래서 그분이 무용담을 많이 늘어놓던데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그분한테 믿고 와가지고 저 스프링 쿨러 터졌으면 난리 났다 하고 이야기하더라고. 감지기 보고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 감지기 보고, 얘는 스프링 쿨러입니다. 화재 감지기 보고 나보고 스프링 쿨러라고 하더라고. 제가 터진 다음에 물 쏟아진 다음에 이랬대. 당신은 모르잖아 이랬대.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왜 몰라. 그러니까 당신이 이론만 하잖아 이래잖아. 실무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저것이 정원식 감지기로서 설명 다 해줬죠. 그 다음부터 내 말 듣습니다. 방 동면 어째서 이러니까 갖다 버렸지. 고장 났다 캐고. 고장 안 났어 그거 그랬지. 방 동면 없으니까 앞으로 너 못 구해도 이해해라. 그 방 동면 우리 다 내 구하려고 내뒀는데. 아, 우리 집에 방 동면을 하나 내뒀었거든요. 항상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위급시 내가 들고 내려가야 되잖아. 아, 방독면을. 그래서 이 소방은 그 관련된, 그 소방은 위험하죠. 그래서 18회 때부터 두 문제 내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방은. 소방은. 소방은 두 문제. 그리고 위생기구 및 자, 제 8장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위생기구. 위생기구 및 배관설비 나오죠. 자, 그러면 위생기구라는 것은 뭐가 위생기구인가 하면, 이거 위생기구예요. 쉽게. 물을 사용하는 기구 있죠. 그게 위생기구예요. 그럼 여러분들, 대변기, 세면기, 자, 그리고 뭐 많죠? 욕조. 그리고 여러분들 싱크대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위생기구예요. 위생기구. 근데 그 위생기구하고 물을 공급하고 흘러보내고 하는 뭐다? 배관이 필요하죠? 배관설비입니다. 여기 관련된 게. 위생기구 및 배관설비.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위생기구가 대표적인 거, 욕실에 가면 대변기하고 세면기, 욕조 있죠? 이게 위생기구입니다. 또 거울 보고 위생기구라 하면 안 돼요. 거울에 더러워서 물을 좀 뿌려가지고 너 물 썼다 그래 위생기구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물을 가두어서 뭐를 씻거나, 맞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다 위생기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하나에서 두 문제. 자, 그리고 난방 및 환기 설비 제9장. 누군지 제 말은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설비 쪽에서. 그래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 그래서 19회 때도 세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18, 왠가만. 제일 많이 내잖아, 돈을요. 이거는 저거 없는데, 전기처럼 뭐가 없습니까? 누진세도 없는데 많이 내잖아요. 맞죠? 근데 전기는 8월달 한 달에 엄청 부과되죠? 예, 쉽게 적습니다. 엄청난 누진세도, 전기는 누진세 엄청 붙잖아요. 전력량 두 배 늘었는데 뭐 요금은 다섯 배 뛴다까지 20% 할인해주도, 맞죠? 이번에. 그런데도 25만 원 이래 내죠? 앞전에 보니까. 그런데 난방은 그냥 돌리도 어떡해? 난방은 누진제가 없죠. 아니 자기 쓴 만큼 쓰잖아요. 가스 뭐 약간 더 있다 치죠. 어. 가스는 누진 그렇게 많잖아요. 전기처럼. 그래도 엄청나잖아요. 전기처럼 몇 배 막 그렇게 증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겨울에 많이 쓰는 사람들 미리 살짝 여름에 약간씩 올려놨다가 겨울에 무마시키는 분들 있잖아요. 아 모르시는구나. 나는 정직하게 적지만 알고 있는데도 아, 여름에 한 이 입방매다씩 올려놓으면 맞죠? 적게 쓸 때 겨울에 많이 쓸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스 거기 바뀔 때가 겨울이잖아요. 요금 바뀔 때가 오르거나 이럴 때. 아 그런 거 모르고 사셨군요. 정직한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 다 사기치잖아요. 맞죠? 모르는 분은 사기 안 치고. 난 정직을 목숨으로 견디게 되면 저는 정확히 불러줍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공기 조화 및 냉동 설비가 10장입니다. 10장에 공기 조화 및 냉동 설비. 자, 공기 조화는, 공기 조화 설비는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설비가 공기 조화 설비입니다. 그럼 백화점 가보시면 난방기나 냉방기가 없는데도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백화점 같은 경우 밑에 공조실에서 공기를 만들어서 각 층마다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닥터로 공기를 공급, 거기 공조.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공기조화설비는 뭐가 공기조화설비입니까? 에어컨. 에어컨 돌리죠? 안 돌리셨습니까? 올여름에? 돌렸죠? 뭐 저는 제 혼자 집에 있으면 에어컨 절대 틀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새 여자가 오면 덥다고 난리라서 틉니다. 한낮에는 혹시 이제 일요일 없으면 다 나가면 저는 안 켜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서 밥 먹을 때 막 덥다 하면 그때부터 탑니다. 그래서 거의 공기 조화 설비입니다. 그리고 냉동 설비는 이걸 돌리기 위해서 냉동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보면 냉장고 있죠? 김치 냉장고 있죠? 에어컨 냉동 설비거든, 걔가.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 있죠? 실외기 막 발로 차고 이러면 안 돼요. 에어컨 실외기가 비싼 거예요. 실외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청소만 잘해주면 돼. 그 물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 미생물 균들이 많아. 그 청소 잘 해줘야 돼. 저거와 같아요. 말려가지고 꺼야 되죠. 우리는 항상 그냥 끄고 말죠. 그렇게 그 안에서 균들이 많이 자라가 냄새가 나고 그러죠. 그거 꼭 말려서 꺼야 돼. 온도 높여가지고 온풍을 해서. 그러면 요거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요거 총 두 문제 냅니다. 자, 그리고 수송설비. 10장. 수송설비.
자, 수송 설비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수송 설비는 사실 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동 보도 뭐 이렇게 저기 공항 같은 데 가 보면 아니면 지하철 같은 데 가 보면 이동 보도도 있죠. 쭉 가는 건. 옛날에 김포공항 가면 옛날에 쭉 예? 옛날에는 왜 저거죠? 외국으로 나가죠. 국제선 있죠. 이동 보도 있었죠. 그런 데 가 보면.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 수송 설비는 요거는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기출됩니다. 그러면 수송 설비는 이겁니다. 수업 시간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면 거의 맞춥니다. 지금까지 못 맞춘 적은 딱 한 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송 설비는 어렵게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리베이터 아파트에서 자체 관리 안 합니다. 승강기 전문 업체에 맡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승강기 때문에 단방제를 한 번 더 두면 인건비가 증가하죠? 맞죠? 그분이 고친다 보장도 없고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는 어렵게 안 냅니다. 딱 한 번만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18회 때문에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렵게 안 냅니다. 19회 때도 어렵게 안 낸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맞아. 17회 때 이렇게 냈다, 아까 보니까.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11장에 수송, 이게 11장이지. 여기 10장이, 11장이고, 12장. 12장에 보면, 홈 네트워크, 홈이, 여러분들 집 아닙니까? 홈 네트워크 설비. 자, 홈 네트워크 설비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지능화되어 가고 있죠.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가죠. 빠르고 이런 거 맞죠? 인터넷 이렇게 빨리 되는 나라 있어요?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오면 깜빡 놀라죠. 컴퓨터 켜고 얼마 만에 접속합니까? 맞죠? 우리 딸내미들 다른 집에 가가 다른 데 가가지고는 컴퓨터 키면 막 발로 차고 난립니다. 우리 처갓집 가가 이씨 컴퓨터 이 뭐냐고 이씨 발로 차고 난립니다. 하도 늦게 되니까 맞죠? 다 그래야 된다니까. 우리는 빠른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홈네트워크 설비 쉽게 여러분들 앞으로 좀 아파트 그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있죠? 집에서 밖에서 우리 집에 전등을 켰다 껐다 하고 맞죠? 카메라 조절하고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죠. 난방도 시간에 맞춰 되고 맞죠. 밖에서 밥솥도 있죠. 컨트롤하고 삶아 씻어 딱 쌀은 씻어 넣나 해죠. 몇 시 밥 때라고 치사 누르면 치사 되고 있죠. 컨트롤 할 수 있죠. 자기가 안 하더라도 직접 그 컨트롤 안 해도 그게 홈 네트워크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홈 네트워크 설비가 이제 옛날에 하나 두 문제까지 나왔는데 아마 한 문제로 아마 정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한 문제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요. 홈 네트워크 설비는. 자 그리고 제 13장에 보면 전기 설비. 전기 설비는 하나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될 겁니다. 전기 설비. 옛날에는 얘가 대장이었었어요. 대장인데 대장을 얘한테 뺏겼어요. 난방기 한 개 설비. 내가 언제부터 얘가 대장할 겁니다 해서 얘가 대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얘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적은 여섯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아, 시설계로 총 25문제 낼 때 여섯 문제 냈었다니까요. 지금 40문제인데 엄청난 냈었다니까요. 근데 요새는 하나에서 두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거 외에
시사적인 문제를 간혹가다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법률에 들어가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간략하게 시사적으로 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봤던 게 있죠. 맞죠? 그 상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래 보면 상식으로 맞출 수 있는 건 했는데, 근데 시험 치는 분들은 상식이 안 통하는가 봐. 왜냐하면 문제로 접근하니까. 문제로 푸니까. 그럼 이렇게 상식으로 풀면 쉽게 접근되는 문제인데, 안 배웠던 거, 재생에너지 이런 거는 뭐 사실 이거하고 관련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사성적인 문제도 간혹가다 냅니다. 설비에서. 한몇 문, 그래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이거죠. 꼭 해야 될 것이 이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배분되는 것은 어떻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문제가 꼭 배분되는 데가 이거라 했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보고. 그거죠? 요거는 꼭 배분이 됩니다. 두 문제 이상이. 두 문제 이상이 배분됩니다. 제가 두 문제 배분된다는 것은 정확히 배분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전에 이런 가스 이걸 빼버려서 가스하고 어디서 빠졌더라? 어디 빠지면서 시사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현재 출제. 그래서 올해도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올해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옛날에, 진짜 기본 세 문제, 네 문제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분류를 차지하다가 이제 낼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현재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파트로 여러분이 접근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현재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페이지 제1장 총론에 와 봅니다. 총론. 총론 파트. 총론 파트에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절에 총론은 1절에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용어에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재 기출되었던 것은 저거 가지고 기출을 했었습니다. 거기 5번 있죠. 5번. 5번 가지고 기출을 했었습니다. 5번 가지고 한번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기 구조 부재라는 거 나오죠. 요거는 처음에 이제 첫 강의에만 해주고, 11월 달부터는 안 합니다. 지금 들어두셔야 됩니다. 자, 구조 부재 나오죠. 처음 오신 분은 듣는 거고, 나중에 오는 분은 못 듣는 겁니다. 여기는, 아이, 왜, 인가면 역사상 한번 냈어요. 딱한 번. 그때는 해드렸었어요. 심심하면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뭐나 냈는데 뭘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이 법령이거든. 자, 구조부재 또는 내력 부분이라고 하죠. 내력 부분 이렇게 칭하는데, 그럼 구조부재 내력 부분은 거기 뭐 외우지 마세요. 건축물의 기초, 벽, 기둥, 바닥, 지붕, 틀, 뭐 토대 뭐 하나요. 그래서 이런 뭐 가로지든 뭐든 이것은, 자, 여러분 이겁니다. 건물이 있으면 자기의 무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거죠. 사람도 우리 자체 몸무게가 있죠. 어떤 사람 있죠. 나는 키틀처럼 가볍다 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물만 먹으면 살찌는 분들 있다 그러죠. 물만 먹는 게 아니죠. 다른 거 먹고 목매니까 물 드시는 거죠. 물을 분해해 보면 그 살찌는 게 나와야 안 나요?
물먹어야 뭐 살 안 찌겠죠? 부을 수는 있겠죠. 피, 뭐 조직상 붓는 분은 있을 수 있지만 살찌는 건 좀 그렇죠. 그리고 여성하고 남성 중에 남성들은 물을 많이 먹어도 되는데 여성분들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 신체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물 좋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 적정량을 드셔야 돼. 여성분들은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신체 구조상.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구조 부재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 하중들이 있을 겁니다. 하중도 있을 거고 이 외력도 작용할 수가 있겠죠. 외부에서 이런 외력도 작용할 수 있거든. 외력이.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경주의 외력이 지진이 왔잖아요. 맞죠? 바람도 불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런데 바람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확 날려가죠. 그래서 태풍 올 때는 우산 쓰고 나가면 안 됩니다. 비옷을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맞죠? 우산 어떻게? 쓰나마 안 하고 우산 다 부러지죠? 내가 태풍에 좋은 우산 샀다고 얘는 견딜 거라고 믿고 나가서 했더만 걔도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하중이나 외력에 이 안전하게 지지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런 하중이나 외력에 대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지지를 할 수 있는 부재들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이 자 기능을 가진 부재입니다. 기능을 가진 부재 이것이 구조 부재입니다. 자 부재는 부재라는 걸 먼저 설명해 줘야 되네요. 부재. 부재라는 것은 이걸 부재라고 합니다. 부재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여기 용어는 별도로 나온 데가 잘 없습니다. 괜히 용어집 보면 머리가 더 돌아버립니다. 제가 용어집이라 나오는 용어를 보면 용어 해설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읽어보면 더럽습니다. 그래서 용어집 절대 사지 마라 합니다. 개뻥이야. 절대 용어집 사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 용어를 봐도 설명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더러워요. 그 용어집이. 그거 들고 나한테 또 물으러 와요. 미리 이야기했어요. 용어집 사지 말자.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물어보든지. 네이버에 물어보는 게 나아. 그런데 용어가 다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엉뚱한 용어를 하면 안 돼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재는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 그것이 부재예요. 강요소들이. 그러면 쉽게 이거죠. 사람으로 보면 사람도 그냥 사람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 목, 팔, 다리 뭐죠? 각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도 이 부재라는 것이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들을 부재라고 해요. 부재.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있죠? 부재 요소에는 뭐 기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맞죠? 바닥도 있을 수 있고 벽도 있고 맞죠? 이런 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집이 벽만 있어. 창호가 전혀 없어요. 벽으로 다 둘러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죠. 창도 있어야 되고 맞죠? 바닥도 있어야 되고. 자 바닥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기둥에 보에 매달려가 살래요. 바닥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다 부재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하중이나 외력을 안전하게 지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구조부재라고 해요. 그러면 구조부재의 반대가 되는 말은 있죠? 구조부재 반대의 개념이 되는 것이 바로 앞에 안일 빗자만 붙이면 돼요. 빗자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비구조부재
또는 비내력 부분이라고 하면 돼. 비내력 부분. 비내력 부분. 그래서 지지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지하는 기능이. 그래서 보시면, 그럼 비구조부재. 비구조부재라고 해요. 그럼 비구조부재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 구조부재들은 이런 기둥 같은 거 이런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지해야 안 해요? 지지하죠? 기둥.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 보고 튼 거, 기초 이런 거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닥 같은 거, 그리고 다 여기 속해. 자, 그런데 비구조부재는 비내력 부분이야. 그럼 얘는 하중이나 외력을 안전하게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구조부재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비구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내력벽이라고 하는데, 비내력벽. 그럼 내력벽은 여기에 속하고 벽은 벽인데, 그럼 내력벽은 이걸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내력벽은 하중을 갖다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부재입니다.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내력벽. 자, 그러면 쉽게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 내력벽은 이 벽이 내력벽입니다. 건축물을 축조하는데, 건축물을 지을 때, 벽이, 건물 지을 때 동시에 벽이 올라가요. 그것이 내력벽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저 축뼈대는요, 자르면서, 맞죠? 태어나면서 가축은 하고 자르면서 계속 굵어진, 그거는 구조부재죠. 축뼈대잖아. 맞죠? 그런데, 쉴데 없이 가만히 누워 있어도, 먹고 가만히 자니까 막 끼는 거 있죠? 이거는 힘을 못 쓰잖아. 한국인. 배에 많이 끼죠? 배만 뽀글뚝 튀어나죠? 그거는 비계살은 구조부재요, 비구조부재요. 비구조부재인데? 그래 보시면 된 거.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비내력벽은 이거는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벽입니다.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벽입니다. 지지하지 않는 벽이 이것이 비내력벽이에요. 비내력벽은 비구조부재에 속합니다. 그러면 비내력벽은 무엇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뭐가 있는가 하면 칸막이 벽돌이 비내력벽입니다. 자, 그럼 여기죠? 지금 현재 여기 강의실하고 여기 강의실 나누기 위해서 칸막이 쳤죠? 이런 것들이 비내력벽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목적을 위해서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실을, 방을, 맞죠? 실을, 공간을, 칸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벽 칸짜리 됐죠? 방을. 에이, 안동 세가들도 방의 칸수가 몇 칸이었습니까? 99칸이잖아. 안동 하회 마을 그쪽 가보면 그 고택 99칸짜리 가잖아. 100칸을 넘을 수 없잖아. 영모죠? 누구만 100칸 이상을 지을 수 있어요? 왕마. 세도 가도 아무 99칸까지밖에 못 짓잖아요. 그 안동 가면 99칸짜리 그 가잖아요. 여행 가면. 안 가봤어요? 거기 가는데. 그래서 이겁니다. 그 칸. 칸을 나누기 위해서 친 벽을, 뭐다? 실을 나누기 위해서 친 겁니다. 방을. 그것을 칸막이 벽, 이것을 비내력벽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뜯을 수 있는 게 뭐다? 칸막이 벽이죠.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벽은 무슨 벽입니까? 이거죠. 내력벽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뜯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어디만 떴습니까? 비내력벽만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내력벽에 해당되는 게 이 장막벽입니다. 장막벽. 아, 아파트의 염들 용어로 베란다, 발코니 확장하는 데 있죠. 그 벽은 장막벽을 뜯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벽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골조가 있는 건축물에, 뼈대가 있는 건축물에, 요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요거 다 쓰셨죠? 요거 지워도 되겠죠? 자, 이 창막벽은, 자, 이겁니다. 자, 이 골조 뼈대가, 골조가 있는 건축물에서 이 벽돌이나 이 블록으로 쌓는 벽이야. 벽돌이나 이 블록으로 쌓은 벽이 이게 창막벽입니다. 창막벽.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데 아파트라고 다 철근 콘크리트로 한 것이 아니에요. 벽돌로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르쳐 줄게. 아파트 실에서 벽에 이상하게 균열이 갔죠. 아파트 이상하게 균열이 쫙 가서 그 이 벽입니다. 장막벽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만 아파트에 보시면 뒤쪽에 거기 주방 쪽에 가스 배관이 뚫고 들어온 벽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있죠? 그 벽이 거의 벽돌벽으로 많이 지어졌습니다. 아니면 욕실 같은 주변에.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면 밑에 콘크리트 벽이 있죠. 맞죠? 그런데 거기는 없었는데 위에 올라가면 벽이 쳐져 있거든. 그거 다 이거 벽돌벽입니다. 옛날 아파트는 80년도 중반 이전까지는 전부 다 뼈대 벽을 안 콘크리트로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기둥을 세워가지고 벽을 벽돌로 다 쌓았습니다. 그래서 벽돌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80년도 중반 이전까지는. 그런데 80년도 후반서부터 뭔가 하면 이 현재 고층 아파트인 벽식 구조가 들어온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건설이 된 겁니다. 우리 신도시 건설을 막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벽을 장막벽이라 합니다. 시험은 여기 한번 나왔었습니다. 칸막이 벽이 하중을 지지하느냐 못하 지지하지 않는 부재해가지고 자 기억을 해두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하중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죠. 이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구조 부재 창호공사 창호는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창문틀 같은 거, 문틀 같은 거, 그럼 창호는 비구조 부재입니다. 창호 관련된 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창호는 건물 뼈대에 건축해놓고 하죠. 아시겠지? 근데 얘가 힘을 받으면 유리 다 깨져요. 맞아? 제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 다 깨집니다. 맞죠? 아쉽게 유리가 힘을 받으면 위에 건물이 몇 톤이나 되겠어요? 그 무거운 걸 유리가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죠? 쉽게 63빌딩 외부에 다 유리 붙여놨죠? 위에서 무게가 얼마나 전달될까요? 특히 63빌딩 유리는 유리 하나가 1.4톤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부산항에 있죠? 입항해가지고 그래서 차로 이동해서 경부고속도로 통해서 이동했습니다. 차 한 대에
유리 내장밖에 못 실었습니다. 아, 더 실을 수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내장만 싣고 이동했습니다. 그 공사 한 분한테 들었습니다. 자, 보시고, 장호. 이런 것들이 비구조부재입니다. 비구조부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 한번 보시면, 제가 나오죠. 힘은 나중에 하고, 다음에, 그리고 거기 보면 제가 나옵니다. 거기 4번에 벽 나오죠. 4번에 좀 봐두세요. 벽. 자, 벽은, 벽이라 하면, 두께의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 그 두께의 얼마? 3배가 넘는 수직 부재를, 염네. 그러면, 염네 이겁니다. 수직 부재가 4번, 5번이잖아요. 부재 중에는 수직 부재가 있고, 수평 부재가 있고, 경사재가 있겠죠? 뭐, 일단 두 개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재는 아까 설명했죠?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가 부재인데,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인데, 수직 부재는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기둥하고, 벽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기둥과 벽이 대표적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기둥이 있는 건물이죠? 기둥이 있는 건물의 벽은 거의 뭔가 하면 비내력벽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힘을 거의 전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는 뭐가 있습니까? 벽으로 만들어졌죠. 기둥이 없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건물은 뭐가 있을 거다? 이런 건물은? 기둥으로 힘을 전달해주고 있는 게 기둥으로. 그리고 여기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으로 힘을 전달해 주는 게 수직,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벽이 지지하는 거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둥이 있는 건물의 벽은 거의 뭐다? 비내력벽이라고 보시고, 기둥이 없는 건물의 벽은 뭐다? 내력벽입니다. 힘을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있죠. 마음대로 벽돌로 쌓았다고 마음대로 공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 TV 나오잖아. 문을 붕괴되는 거 공사하다가. 안전불감증이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수평부재 있죠? 수평부재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닥. 바닥하고, 그 다음에 지붕이 평지붕이 해당이 되죠? 평평한 지붕 있죠. 옥상에 있고 헬기장에 있고 이런 데죠. 이런 지붕 같은 거. 지붕은 평지붕. 이게 수평부재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대표적인 수평부재고. 그리고, 보가 있죠. 보. 보는 뭐가 보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보는 좀 설명을 해줘야 되죠. 다른 용어는 알아도 기둥이나 벽, 바닥, 지붕 이런 건다 아시잖아요. 맞죠? 평평한 지붕이 평지붕입니다. 그런데 보 있죠? 보는 이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가 봅니다. 보. 그래서 여러분들 보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4대강 하면서 수중 보이죠? 4대강은 한강 실험해보고 다른 강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정강 다 파가지고 오염만 만들고. 천천히 했어야 돼.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맞아? 환경 조사해 가면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자기 때다 이루려고 한꺼번에 무리하게 진행하잖아. 맞아? 그 옛날에 처음부터 한 번씩 다 대통령 해먹으려고 담임제 해가지고 두분 못하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다 해먹으려고. 그래서 정치가 우리나라 한국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죠. 현재 이것을 보라고 합니다. 보. 그러니까 봐용. 강에도 수중 보라 하자. 가로지르니까. 맞아? 가로지르는 부재
부제를 뭐라 한다? 보란 용어를 씁니다. 보. 요걸 제일 모릅니다. 보를. 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를 보라고 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거기에 5번에 보시면 있죠? 14페이지 그 마지막 줄에 보면, 자, 나오는데, 그러면 기둥이라 하면 높이가 최소 단면적의 3배 또는 그 이상으로 축방향. 자, 축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축방향. 자, 축의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건축물에 어떤 부재가 있으면, 자, 이런 통나무가 있었다 가정하겠습니다. 통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이 도면의 중심, 요 도면의 중심, 요걸 도심이라 합니다. 도면의 중심을 도심이라 합니다. 도면의 중심, 도심이 있습니다. 도심이 있는데 이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선이, 이것을 지금 현재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이 선, 이 선이 이것이 축입니다. 축. 이걸 축이라 합니다.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선을 축이라 합니다. 축이라 하는데, 그러면 축방향이라는 것은 이 방향을 뭐다? 축방향. 쉽게 이야기하면 축방향은 앞으로 무슨 방향이다? 길이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그러면 공식적 용어로 하면 어려워지니까 쉽게 풀어드릴게. 이것은 무슨 방향? 길이 방향. 길이 방향을 무슨 방향이라 한다? 축방향이라 한다. 앞으로 축방향.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 있으면 뭐다? 이 축방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있다. 여기 축이죠? 볼펜이든 축이 됩니다. 축방향. 그러면 축방향이고, 그때 압축하중을, 그래서 힘에는, 자, 있습니다. 축방향.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 누르는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하중이 작용하는데 이 하중이 누르는 힘. 그래서 이 누르는 힘을 무슨 힘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부재의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해요. 압축력.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치면 압축력. 압축력이라 해. 그럼 압축력은 여러분들 이거죠. 누구를 밑에 놓고 위에서 올라타가 눌리면 뭐다? 내 몸무게 무겁지 않고 누르면 그게 뭐다? 압축력입니다. 압축력. 압축력이라 해. 압축력. 그러면 거기에 작용하는 하중을 뭐다? 압축하중이라 하는 게. 이 하중은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 하중을 무슨 하중? 압축하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압축하중. 그러면 내부에 얘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에, 그러면 이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은, 생기는 힘을 부재력이라고 해요. 부재력. 그 부재력 중에서 무엇이 되는가? 부재에 생기는 힘을 부재력이라고 하는데, 내부에,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을, 그러면 이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을 부재력이라 하는데, 그러면 압축력이 작용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슨 힘이 생긴다? 압축응력이 생기는 게. 압축응력. 그래서 이걸 응력이라고도 하고, 부재력이라고도 해요. 응력 또는 부재력. 그럼 압축의 부재력 또는 압축응력이라고 합니다. 누르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새 구설이 있습니다. 구설이 있었어. 구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발로 압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내부의 압축에 저항하는 압축응력이 강하니까 새 구설은 안 깨져. 그런데 여기에다 이겁니다.
강냉이를 샀어요. 강냉이를 여러분들 발로 확 밟아요. 그럼 어떻게? 압축력을 가했는데 팍 깨지죠? 그거는 뭐다? 압축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을 부재력이라 하고요. 또는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은 요 용어를, 응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누르는 힘을 무슨 력? 압축력. 오늘 집에 가서 테스트 해 보세요. 집에 나보다 약한 사람 들다 놓고 위에서 올라타. 압축력을 보여주겠다. 힘들어야 힘안 들어서. 이게 압축력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수직부재는, 여러분들 다리는, 관절은 압축력을 받아요. 받죠? 근데 다른 힘을 받는다고 해서 시험에 한번 낸 거예요. 맞죠? 그래서 키 잴 때는 꼭 명심하세요. 내 키가 조금 더 커야 되겠다. 그럼 누워있다가 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서가 막 뛰어다니다가 재면 키 작아져 줄어들어. 지금 제일 때 재면 키가 작습니다. 압축력에서 눌러지거든. 그래서 키는 꼭 어느 때 재십니까? 누워있다가 내가 꼭 키를 재면 들 것을 이용해서, 아니 누워서 가 밀어가가지고 그래서 빠딱이 나서 키 재면 한 1.5에서 2cm가 큽니다. 키가. 아니 농담 아닙니다. 아, 안 재보셨군요. 바로 일어나자마자 키를 한번 딱 재보시고 큽니다. 밤에 보다. 오늘 집에 가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입니다. 압축력 때문에 눌러집니다. 관절 부분이 전부 다. 우리 관절이 엄청 많잖아요. 거의 미세하게 다 눌러집니다. 그래서 키가 쫙 줄어듭니다. 예. 네. 아니, 관절 사이가 이래 누워있으면 이래 늘어나요. 바로 재버리면 키가 좀 커요. 어, 그래서 수직부지는 압축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다리가 막 당겨져요. 나는 막 서 있었다니까, 막 다리가 막 당겨가 아픈 거죠? 눌러진다, 힘들다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휴식하고 15페이지 건축물의 작용이 되면 하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